살펴보고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주제 먼저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시라서 한 번쯤은 보셨을 테니까. 가난하고 무력한 노동자의 비애와 삶. 어서 오십시오. 가난하고 비극적인. 둘이 같이 나란히 앞에 앉아. 비극적인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천천히 시작할 테니까 얼른 책 펴서 따라오세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아, 세상에 흐르는 게 있어. 뭐? 물도 흐르고, 우리도 흐르고.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누구야? 노동자야. 도시 노동자야. 빈민이야. 우리도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에 슬픔도 퍼다가 버린다. 삽 하나 가지고 유일한 생계수단인 거죠. 생계수단. 생계 유지수단. 혹은 노동의 수단인 거지. 내가 가진 건 몸뚱아리랑 삽 하나밖에 없어. 삽을 씻으며 거기에 슬픔도 퍼다 버린다. 살면서 슬픔이 너무 많아서 그 슬픔을 퍼다 내어 버려야 되는 거죠. 노동이라는 건 너무 고단해. 나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싶어? 일이 끝나 저물어가는 하강적 이미지.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면서 깊어집니다. 뭐가 깊어지고 있어? 강이 깊어지고 있지. 나의 뭐가 깊어지고 있어? 나의 비애감도 깊어지고 있어. 쭈그리고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삶의 대책이나 희망이 있어? 없어. 무기력해. 삽자루에 맡긴 나의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새빵 새깡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썩은 물 자신의 현재 처지 같죠. 근데 거기에 뭐가 떠 있어? 달떠 있어. 그래봐야 달도 썩은 달이지 뭐. 희망이 없어.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과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 어디에요?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 다시 어두워져서 돌아가야 한다. 살면서 희망은 1도 없어. 체념할 수밖에 없지. 현실의 삶을 수용할 뿐입니다.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된다. 됐을까? 현대시에서는 항상 제목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고재종의 면면함에 대하여. 면면하다. 무슨 뜻이에요? 면면하다.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런 거지. 느티나무 하나가 있어. 거기에서 삶의 태도를 보고 배울 겁니다. 느티나무는 어떠한 존재인가 확인하러 가셔야 되겠지. 너 들어는 보았니? 물어보고 있죠. 여기에서의 너는 청자지. 이 시를 읽고 있는 독자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왠지 나한테 말 걸고 있네. 뭔가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너 들어봤니? 저 동구박 느티나무에 푸르른 울음소리를, 푸르른 시가, 울음소리, 청가, 두개 함께 묶여 있으니까, 공감가. 웃음소리도 아니고, 울음소리래요. 그러면, 일단,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닐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또 읽어보자고. 날이면 날마다, 매일, 계속, 사풍, 겨울바람이죠. 시련. 되게는 치고, 아우, 시련은 매일매일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 느티나무한테. 우둠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우둠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아무런 희망도 없던 지난 겨울. 바람만 부는 시간이었지. 고통의 시간이었어.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 느티나무. 그 느티나무가 상처마다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확실히 이 푸르른 울음소리 좋은 거 아니었었네.
나무의 슬픔과 아, 아파 고통이 느껴지는 울음소리였었겠지. 너 들어보았니? 반복. 그러면 빨리 생각해야 돼. 둘 중에 하나야. 이 상황이 심화되던가 전환되던가 둘 중에 하나야. 다 청산하고 떠나버린 마을에 농촌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촌, 이농 현상이 나타나던 그 시절.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이 후리치던 소리. 이 소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날 때에도 농촌은 지켜야 한다라는 소리인 거죠. 농촌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인 거지. 농촌 버리지 마. 오늘 그 푸르른 울음, 여기에서의 그 푸르른 울음이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울음일 거야, 아니면 이 소리일 거야, 이걸 거야, 가까운 애들 거겠지. 그러면 그 푸르른 울음은 좋은 놈이야.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얘하고 대조되는 걸 겁니다.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에게 내어주면서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희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누가, 나무가 푸르른 울음을 통해서 초록의 광희, 생생한 초록의 광희를 나타내주고 있어. 시련을 극복한 겨울의 바람을 맞았지만 죽지 않고 있죠?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어. 누가? 느티나무가. 앞뜰에다가 모를 내다가 모를 심으면서 허리를 피는 사람들, 어우, 허리 한번 펴주면서 해야지. 이 사람들 누구야? 농촌 떠나지 않는 그 사람들. 앞뜰에서 모를 내다가 허리를 펴는 사람들. 피곤해서 잠깐 허리만 피는 게 아니라, 옆에, 왜저 나무를 한참이나 쳐다보겠니? 어디선가 북소리는 왜 둥둥 울려나겠니? 왜저 나무를 한참 쳐다보겠니? 나무를 보며 희망을 갖는 거지. 희망을 가지려. 그리우, 저 나무처럼 한번 빡세게 버티고 살아보는겨. 어디선가 북소리가 둥둥둥둥 울려납니다. 이 북소리는 지금 요 사람들을 위해 응원하는 소리겠지. 응원해주는 소리. 왜 둥둥둥둥 나겠니? 당연한 이야기지만 음성상징어 쓰여져 있고요. 청각적 심상입니다. 그 정도 확인하면 되겠지. 아우, 다 버리고 농촌인 버리고 도시로 나가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고 희망을 갖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누군가를 보면서 용기와 희망을 갖는데 그게 누구? 나무. 느티나무. 저 나무 봐. 겨울 이겨내면서 살아내는데 우리도 지금 겨울 이겨내면서 살아봐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8, 9, 11. 네 문제 딱 5분 드릴 거예요. 시작. 살펴봅시다. 1번. 가에는 서리적 표현 알면서 물어본 거. 여러분들 읽으면서 요렇게 물음표하고 우리 서리법 표시 요렇게 해놓은 거 있었던가? 없었지. 게다가 현실 극복 의지 없어. 좌절만 하고 있으니까. 1번 탈락. 2번. 나에는 감각의 전이 공감각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해서 괜찮아. 뭐 있었지? 푸르른 울음소리. 대상. 나무의 고통과 변화, 이겨내려는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완전 정답. 가는 나와 달리 무시해.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서 도치. 여기 빨간색 밑줄. 문장의 순서를 바꿔 쓰면서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빨간색 밑줄. 요거 무조건 맞는 말이다. 도치라는 것 자체가 강조하기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가에 도치가 있나? 문장 순서 바뀐 거? 없더라. 이거지. 탈락. 가와나 모두 음성상징어를 통해 음성상징어, 가의 음성상징어, 소리를 흉내낸 말, 모양을 흉내낸 말 있어요? 없어.
나이에 있는가? 둥둥둥둥 있어. 생동감을 묘사합니다. 괜찮네. 하지만 가의 음성 상징어가 없어. 탈락. 가와나 모두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여 가의 명령형 있어요? 뭐뭐 해라 마라? 없어. 나의 명령형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 그런 것도 역시 없지. 가의 노동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가까운 거지. 느티나무에 대해서도 가깝죠. 거리감 부분에서도 틀렸었네. 정답은 2번. 19번. 시 본문 띄워놓고 볼게요. 1번. 너 들어봤니? 1년, 3년에서 너 들어봤니? 3년에 너 들어봤니? 말을 건네는 방식. 청자를 설정했다. 친근감 줍니다. 1번, 오케이. 2번. 1년에서 제시된 느티나무가 얘가 지난 겨울에 처했던 상황, 아우, 힘들었었다라는 걸 2연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며, 느티나무 울었어, 왜 울었어, 겨울에 겨울나무 맞으면서, 온통 상처 겪으면서, 2연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좋아. 별 하나 매달지 못한 느티나무에 대한,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느티나무에 대한 사람들의 아쉬움. 자, 그러면 이 얘기인 거야. 여기 사람들이 느티나무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느티나무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9번에 2번 틀리고 어떻게 고치면 돼? 사람들의 아쉬움이 아니라 화자, 나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요렇게 고쳐놔야지. 사람들이 말한 거 아니야. 이게 문제가 그지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근본적인 문제, 좋은 문제야. 시적 화자가 말하고 표현한 정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인 거니까. 그래서 2번 틀리다. 3번은 또왜 만나보러 갑시다. 3번. 2연에서 느티나무에서 나던 울음소리, 슬픔의, 고통의 울음소리였죠. 하지만 3년에서 마을에 남아 사람들이 흐느끼던 노래, 그렇지. 이 흐느끼던 소리. 이거는 농촌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지. 어쨌든 둘다 고통은 받고 있다. 괜찮아. 4번. 4연에서 오늘은 이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푸르른 울음의 의미도 바뀌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슥 끊어서 시상이 전환됩니다라고 얘기해도 나쁘지 않지. 느티나무가 초록의 광희를 뿜어내는 모습, 변화한 느티나무. 그러네요. 나쁘지 않죠. 왜 여기에선 생명력 극복하고 있으니까. 5번. 5연에서는 3년에서 드러난 느티나무와 사람의 관계를 다시 보여줍니다. 느티나무와 사람의 관계 뭐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나무를 한참 쳐다보며 희망을 갖습니다. 사람들 희망을 가지려는 자세. 5번 맞는 얘기지. 틀린 건 2번 됐을까요? 결국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19번 문제가 좋은 이유는 뭐냐? 이거 시예요. 서정갈래죠. 서정갈래는 정서를 풀어내는 건데요. 누가 정서를 풀어냅니까? 화자가 정서를 풀어냅니다. 그러면 화자의 정서인지 그 이외의 사람의 정서인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론 물어보는 문제야. 난이 문제 되게 좋다고 봅니다. 다음 20번 보러 갈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삽이고요. 노동자의 생계 유지 수단이었고, 니은은 모를 심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나타내는 거지. 나쁜 표현이지만 삽질해서 생계 유지하는 거고, 모 심어서 생계 유지하는 거지. 정답 4번. 기억, 니은 모두 삶을 이어나가는 노력과 연결이 됩니다. 괜찮아. 다음 21번.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산업화는 다양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경제의 중심지가 농촌에서 도시로 변화하며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는 이농 현상이 나타납니다. 농촌에 남은 사람들은 공동체 붕괴로 슬픔을 겪고 농촌을 지키려는 희생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도시의 노동자가 된 사람들은 희망 없는 삶의 고통을 겪었지.
환경오염 문제도 있죠. 썩은 강. 우리 문학은 인홍현상으로 나타나는 고통, 환경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고통을 겪고 있다. 자연물에 대해 동질감을 드러내거나, 느티나무 얘기겠네? 자연에 동질감을 나타내거나, 인간을 자연물로 형상화하면서 우리도 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산업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 틀린 건 몇 번? 아, 요거 틀린 친구 있었지? 같이 볼게요. 흐르는 게 물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저와 같이 흐른다. 물과 동질감, 자연에 대한 동질감. 괜찮지? 색강 바닥 물이 썩었어. 삽을 싣고 다시 어두워져서 가야 돼. 썩은 물, 환경오염. 삽을 들고 도시 노동자. 다시 어두워 돌아져 가야 돼. 희망을 잃어버렸어. 구구절절이 맞는 일.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가 푸른 울음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화로 고통 겪는 사람들. 그렇지. 저 나무도 고통받고 사람들도 고통받고 크게 문제될 거 없어. 지킬 건 지켜야지 소리 죽여 흐느끼는 사람들.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들. 공동체 붕괴로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 지켜야지 극복 의지를 동시 드러냅니다. 극복의지, 슬픔, 4번 좋아. 5번은 어디가 틀렸냐. 푸르른 울음을 이파리 이파리에게 내줍니다. 새로운 이파리, 새로운 생명. 인홍현상으로 떠난 이들이 마을에 가져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사람들이 희생? 아니요, 생명력을 그냥 회복하는 모습 정도가 되겠지. 틀린 건 5번. 됐나요? 일단 정지.